이거는 곰돌이 모양 모나카인데요. 이걸로 일본식 팥죽인 오시루꼬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곰돌이 두 마리랑 팥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냉동 도시락 통이에요. 나무로 만든 와빠 도시락 같은 도시락 통에 찹쌀밥이랑 도미가 들어가 있어요. 보통은 반찬만 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락 통째 전자레인지에 찡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신기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. 우와, 여기 보면은 찹쌀밥 위에 도미랑 당근이랑 인갱이랑 표고버섯이랑 카마보코가 들어가 있어요. 맛있겠다.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맛있어? 그치?
가리가리끈 음에 매실맛이랑 배맛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. 가리가리끈은 포장지마다 가리가리끈 표정이 달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매실맛은 가리가리끈 40주년 기념의 맛이라고 적혀 있어요. 우와,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팥빙수 얼음에 매실 시럽을 뿌린 그런 맛이 나요. 이거는 기간 한정 마차 우유맛 푸딩이에요. 약간 쌉싸름한 녹차 맛이 나면서 달콤한 끝맛이 있는 것 같아요. 폭신폭신. 친구한테 자마는 좋은 거예요? 응, 자마가 뭐야? 거기 봐봐, 집 신기하잖아. 여기 요요기 우에하라. 집이 되게 신기하다, 그치? 파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처음 만드는 거라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우유만 넣으면 되는 커스터드 크림이에요. 우유는 200cc. 이거는 냉동 파이 시트인데 한 장씩 한 장씩 기름 종이 같은 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. 모서리가 겹치게 접어줘야 돼요.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꽈배기처럼 모서리를 겹쳐줘야 돼요. 진짜 실화학 3개가 남았는데 양이 딱 떨어졌어요. 너무 신기하다. 손가락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.
가게에 블루베리가 한 개가 넘쳤어요. 다른 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이거는 냉동 생크림이에요. 뜨거. 완성. 여기 가장자리 꼬아놓은 부분이 제일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. 거기 커스터드 크림도 들어갔다. 생크림도 들어가고. 또 먹고 싶다. 그게 맛있어? 아들, 왜 자꾸 탄산으로 가글을 해?